대정부 질문과 도내 기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내일 정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서 전북 현안인 제3 금융 중심지와 탄소 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물을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 국정감사는 다음 달 2일 한국 농수산대학을 시작으로 11일 전라북도와 전북경찰청, 15일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 전북대와 전북교육청 등입니다.